사실 계급 전학생 뭐 하이틴 스캔들 이런 키워드가 티빙의 피라미드 게임을 좀 연상시키게 하거든요. 근데 이 피라미드 게임이 BBC에서 조명을 하기도 했고 좀 글로벌 흥행을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앞선 흥행이 좀 부담이 되진 않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. 아, 네. 저도 되게 재밌게 본 작품인데요. 어머니 얘기하면은 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거는 좀 폭력이 되게 프레셔를 가하는 캐릭터들에게 좀 힘듦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 이처럼 다른 이유로서 이 캐릭터들이 각자의 감정의 굴곡과 성장의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. 또 같은 하이틴 물이지만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공개가 되고 나면 네. 사실 이 하이라키에서 나오는 고교에 나오는 서열화라든지 이런 계급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자체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. 인기 드라마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차별화할지가 사실 관전이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관계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뭔가 풀어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하이라키라는 제목 때문에 너무 호칭이 좀 골록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사건과 그런 해결을 위한 스토리라기보다는 각자 캐릭터들이 상황들을 직면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리고 감정을 겪으면서 그 감정이 파고를 다룬 이야기가 좀 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되게 좀 단순한 그런 얘기보다는 캐릭터들의 그런 감정을 잘 파고드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. 어떻게 보면 뭐 서열화나 계급화를 주변에 두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맞닥뜨린 우리 배우분들의 감정에 포커싱을 뒀다. 그 깊은 감정선이 차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네. 아, 저기요. 우리 채민 씨가 하트에 좀 약하네요. 잘 보시고.